안녕하십니까. 피크 강북지사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. 오늘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예요. 그랜드 스타렉스인데 피크 270도 어닝을 작업을 할 거예요. 그래서 270도 어닝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전서부터 꾸준히 상승세에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피크 270도 어닝의 이제 가성비라든가 성능 그리고 거기에 맞추는 이제 사이드 천막, 월 이런 호환성의 문제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왔죠. TPU 창이랑 1번, 2번, 3번 나뉘어서 이 제품도 지퍼가 이제 3단까지 구분이 되어서 나온 경우인데 요즘에 이 작업이 좀 늘어나는 추세가 어닝을 달고 사이드 천막을 치고 겨울이잖아요. 동계 캠핑인데 춥겠죠. 그 안에 다시 작은 텐트를 친다는 거죠. 스타렉스 이 차량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가로바 설치가 여기도 돼요.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뒤에도 되는데 사실 뒤에는 보조 개념이고 앞에도 주처럼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는 요쯤을 쓸 겁니다. 여기 이게 몰딩이 고무 몰딩이 있는데 이 고무 몰딩은 마감재일 뿐이고 이 안에 철판을 고무 몰딩이 물고 있어요. 그래서 전용 키트가 들어가게 되면 발톱이 들어가서 철판을 딱 지지를 강하게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게 돼요.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몰딩이 아니라 이 안에 철판이에요. 철판을 잡아줄 겁니다. 그래서 이쯤에서 가로바가 형성이 될 겁니다. 1위로 안 가고 1위 뻗으면 열었을 때 비가 다시 튀니까 그 보통들 두 개를 쓰는데 두 개를 한 군데 모아놓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이렇게 입고서 한쪽씩 양쪽으로 삼촌이 이거 저쪽으로 가져가 보세요. 끝으로 완전히 이 높이가 이게 삼촌 만약에 이게 저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. 굉장히 높아요. 자 여기서 얘는 그냥 제끼고 그렇죠. 그 다음에 이거 네 군데인데 삼촌 풀어주세요. 네, 풀어주시고 오케이.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. 저 있는 쪽으로 한번 와보실래요? 여기를 잘 보시면은 뭐가 이렇게 무너지죠. 자 하나 둘 여기 봐보세요. 내려오죠. 셋 넷 여기 뭐가 있어서 그래요. 그러니까 얘가 이 암들을 다 수용을 하지는 못해요. 하지만 기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올리는 식으로 해서 여기를 묶으면 돼요.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쭉 가시고 이게 한번 걸어놓으면 빠지지는 않는데 주인이 당기면은 당겨줘요. 이런 원리예요. 자 여기서 가시죠. 그 다음에 얘는 쭉 가지고 가요. 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그 이게 더 나을 거예요. X자로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제 그놈을 삼촌이 당겨보세요. 대신에 이탈하지 않게 잡고서 그렇죠. 그렇죠. 그리고 살짝 위로 올리면서 차 지붕으로 그렇죠. 그렇죠. 오케이. 볼 때는 얘를 돌리면은 빠지고 그 다음에 돌리면 고정되는 원리인데 여기 봐보세요. 여기 구멍이 가끔씩 보면 이 어닝을 세울 때 폴대를 이렇게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얘는 그렇게 세우면 안 돼. 얘는 일자로 세워야 돼요. 무조건. 그 이유가 이 구멍을 한번 들어갔어요. 들어갔죠? 아, 요거? 예, 그 다음에 안에서 하나, 한 번 더 들어가요, 이렇게. 구멍이 1번, 2번으로 들어가야지만 이중으로 들어가요. 그래서 너무 높이지 말고 그냥 쓰시기 편할 정도에서 돌려서 고정. 자, 여기 한번 해보세요.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. 지금 만약에 이게 열다가 저 암에 걸리면은 안 돼요. 근데 지금 천에 걸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여유 있게 열릴 거예요. 그렇죠? 이렇게 가잖아요.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높게 열려요.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저 암이 여기 걸리면은 이게 안 올라가요. 이것도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쓰시면 되고 조금 만약에 여기가 좀 걱정이 되면 여기다 뭐 타월 같은 거 하나 받쳐 놓으셔도 되고요. 그게 이 정도 여유가 있죠. 다음에 살짝 돌리면서 밀어주시는 거. 자, 마저 꽂아보시죠. 오케이. 그러면 하나 더 저쪽에. 오케이. 예, 요거는 다운팩을 정확하게 해주시고, 비
비 올 때를 대비해서 그 너무 세게 당기지는 마시고 적당하게 그 다음에 비 올 때 대비해서 요거 올려주시면 네. 얘가 도움이 많이 돼요. 대신에 접을 때는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. 오케이. 네, 이게 떠오르는 다크호스입니다. 그래서 매듭이 되어 있어요. 중요한 게 그러니까 되게 찍찍하다, 찍찍했다. 손재주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응용이 되죠. 근데 만약에 월을 치잖아요. 월을 치면 이렇게 돼버려요, 삼촌. 장막처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공간이 더 넓어져요. 근데 짱짱하니까 먼저 얘를 당겨서 느슨하게 네. 풀어주고 나서 요거는 삼촌이 여기다가 걸어놔도 되고 네. 빼놓으셔도 되는데 빼놓는 게 나을 거예요. 아마. 자, 보세요. 자, 하나 올렸죠. 두 개 올렸죠. 세 개 올리는데 이제 밑으로 떨어져요. 잡아줘야 돼요. 잡고 여기서 먼저 한번 묶어주세요. 잡아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아까 이 각도로 요거대로 얘가 이 각으로 가는 거예요.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. 요렇게 가서 얘 좀 아쉬우니까 풀었다 나중에 다시 조이면 돼요. 이렇게 가시면 돼요. 그냥 네, 이렇게 가시고 스타벅스가 차라리 차가 높긴 하네. 잡아주고 요거 빼주고 그렇죠. 그 다음에 여기서 폴대 끼우기로 했잖아요. 네.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얘를 풀어서 아, 네. 단돌이 한번 해주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폴대 하나. 아, 그냥 위로 이렇게? 아니요, 묶어야죠. 아. 거기 먼저 한번 묶으셔요. 그 다음에 얘 풀러서 그리고 나중에 이거 내릴 때 폴대 있으니까 떨어지면 맞아요. 삼촌 이거 얼굴 맞아요.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됐으면 됐어요. 이제 두 개만 해줘도 될 거예요. 굳이 세 개 안 해도 돼요. 자, 그래서 지퍼를 가운데에서 만날게요. 가운데 오고 오케이. 이름은 끝. 들어보세요. 자, 수평 잡았습니다. 2m하고 9 2000평 나오네. 2100은 들어가요. 그러니까 2.080-090 정도에서 해결되니까 자,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고객님을 모시고 그랜드 스타렉스의 피크 270도 워닝하고 툴레 가로바를 써서 작업을 마쳤습니다. 오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오토캠프 스포츠였습니다.